반짝반짝 예뻐졌다 그러면은 탱탱. 안녕하세요. 멋진 남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채널 생쇼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피부 어때요? 뭐 좀 달라진 거 없나요? 제가 어제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피부가 막 쫀쫀해지고 모공이 막 줄어든 게 느껴져요. 비결이 뭐냐고요? 들어는 보셨나요? 연어 주사. 우리가 애정하는 이 연어에서 피부 재생 성분인 PDRN을 추출해서 피부 진피에 주입하는 시술이라고 해요. 뭐 일명 우리가 흔하게 듣는 물광주사, 동안주사, 아기주사 이런 게 다 이런 종류일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갑자기 피부가 막 반짝반짝 예뻐졌다 그러면은 이 주사를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려면 좀 아프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일단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시술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가성비 쩌는 획기적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벌써 솔깃 하실 거고 남자분들은 뭐 여친, 아내분, 심지어 어머니 선물로 정말 강추예요. 제가 이제껏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지만 화장품 보면서 이렇게 설레보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면 뭐예요. 피부에 흡수가 안 되거나 나한테 안 맞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40배를 높여준대요. 여러분, 4배도 아니고 40배요. 미쳤죠? 네, 여러분,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세수하고 올게요. 네,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디스크 롤러에 이렇게 미세한 바늘이 있잖아요. 이 미세한 바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미세한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 표면에다. 그 상태에다가 이렇게 세럼을 넣어주니까 당연히 흡수가 장난 아니겠죠. 니들이 보이시나요? 네, 바늘. 아주 아주 미세한 바늘이에요. 자, 이거를 일단 짜요. 이렇게 눌러서 짜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흘러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얼른 이렇게 굴리시면 돼요. 가로로, 세로로, 또 이마에도 이게 위로 빠지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한 방향으로 세게 하시면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살짝 그래도 바늘이다 보니까 게다가 피부 속으로 넣는 화장품이다 보니까 더욱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얘도 바늘이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피부과에서 물광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파서 뛰쳐나올 뻔했거든요. 꾹 참고 정말 눈물 찔끔 흘리면서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특허받은 상품이라 그런지 대박,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바늘이다 보니까 뭐 살짝 따끔한 정도는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너무 땡큐죠. 한국 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해주시면 돼요. 탱탱. 우리 피부는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재생을 하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피부가 생성이 되는 건데 이 제품은 미세 바늘이 각질을 자극해서 피부 재생을 빠르게 도와준다고 해요. 다른 성분들과 함께 콜라겐 합성도 증가시키고요. 네, 일주일에 두 번 사용하는 건데 저 완전 이뻐질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도 함께 동안 피부, 애기 피부 만들어 보실까요? 함께 예뻐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